옛날의 약을 대신할 정도로 몸에 좋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약대구. 그 속의 모양도 맛도 궁금하다. 드디어 개봉 것도 50일간 꽁꽁 숨겨졌던 약대구의 알이 뭐야 그 까맣다? 배 속에는 안에 이물질이 하나도 이상치 못한 까만 알의 모습에 약대구의 뱃속도 궁금한데, 약대구를 만들 때 알을 제외한 내장들을 모두 제거해서 속이 시커멓긴 하지만 깨끗하다고 하네요. 드디어 50일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알의 껍데기는 검지만 속은 노란 빛을 띠고 있는데, 이 약대구의 알은 이 상태로 그냥 먹어도 많이 짜거나 비리지 않아서 간식처럼 먹을 수 있다고 한다. 한 입만 줘봐요. 이게 뭐예요? 아, 이거 약대구 알입니다. 그래 신기하다. 처음 봐요. 비싼 겁니다. 조금만 먹으세요.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약대구의 맛이 마냥 신기한 사람부터 약대구의 맛으로 어릴 때의 옛 추억을 터듬는 사람까지 그 반응은 각양각색. 겨울에는 대구 설마니 밖으로 말려 이렇게 말려 50년 전에 40년 전에 그랬죠. 어릴 때 근데 이는 알아. 12월 중순부터 잡히는 대구는 산란기 알이 꽉 차 있어서 약대구 만들기 안성맞춤이라고. 이렇게 알이 실해야지만 50일 동안 대구의 배에서 흘러내리지 않고 꾸덕꾸덕 잘 말려진다고 한다. 생대구 알은 그냥 먹으면 비리지만 약대구 알은 짭조름하면서 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라고. 보양식 따로 없습니다. 약대구가 보양식입니다. 이제 제대로 된 대구 요리를 즐길 차례. 거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별미 대구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, 크다 싫어다. 대구 김치 보쌈찜이라고 고경도 못 해봤지요. 당연히 잡은 대구로 요리를 만드는 것이 거제 대구 요리의 기본. 깨끗이 손질한 대구에 가진 양념 팍팍 더해주는데, 양념한 대구는 1시간 정도 숙성시켜줘야 비린내를 잡을 수 있다고. 이렇게 숙성된 대구는 한 번 더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, 대구살은 워낙 은하기 때문에 김치에 싸줘야 한다. 그래야 찜을 찔 때 대구살이 부서지지 않고 오롯이 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. 이렇게 만든 대구찜에 미나리와 팽이버섯 올려주고 대구에 빠질 수 없는 이리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요.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특이한 음식이 없습니다. 요 거제도라 해도 예포만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20분 정도 쪄주면 거제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대구 김치 보쌈찜 완성이요. 1년 먹은 김치와 양념이 잘 밴 대구의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칼칼한 대구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. 나가 지금 허벌하게 침 넘어가고 있어. KBS